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게 1년이 다 돼갑니다. 간병을 보호자가 아닌 간호 인력이 맡는 서비스가 있지만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3주째 입원 치료 중인 77살 조현숙 씨. 주변 도움 없이 거동이 힘든 조 씨에게 병원에선 식사부터 용병까지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병동에서 개인 간병인을 두려면 하루 8만 원이 들지만 이 병동에서는 만 원이면 됩니다. 저렴하다 맞나요? 엄청 저렴했지. 간병인이 그런데 뭐 5만 원, 8만 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만 원이면 얼마나 싸요. 원칙적으로 보호자 상주가 금지되고 면회 시간도 제한되다 보니 병원 내 감염 사례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간병을 하다 보니까 격리 환자들은 어떤 격리 조치를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거에 의해서 아까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는 인력입니다. 가뜩이나 간호사가 부족한 지방인데다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간병 역할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3년 전 도입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내 병원은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간호 인력 수급하기가 의료계에서 가장 특히 지방병원 같은 데서는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올해 400개 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전히 간호 인력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방침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